저는 이 골프 클럽이 테니스 라켓이나 탁구 라켓이나 같은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 운동 방향도 내 몸을 기준으로 해서 쭉 원운동을 하는 성격까지도 같아요. 그렇다면 얘를 쭉 해서 끝에서 보면 어때요? 공이 살살살살 들어오죠? 살살살살 들어옵니다. 근데 제가 이 레슨을 갖다가 저희 회원님들한테 다 하거든요. 근데 아마 이 레슨 하는 거 보면 제일 기분 나빠할 것 같아요. 왜나 진짜 돈 내고 배웠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걸 갖다가 포워드 스핀을 주는 게 아니라 느낌은 포워드 스핀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탑 스핀을 주는 거지만 골프는 절대로 탑 스핀이 들어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로프트 때문에 일단 백 스핀으로 플레이가 시작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걷어올린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걷어올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공이 날아가는 라인이 어때요? 확 똑바로 날아가요. 이렇게 살살살살 감겨요. 또잘 보세요. 어떻게 나가는지 보면 가서 딱 보고 아래서 쭉 했을 때 이런 라인이 잡히죠. 지금 뭐 세게 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걸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골프는 드로우 볼을 칠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계속 기본적인 연습을 해준 상태에서 습관을 만들어 줘야 돼요. 그러니까 공을 칠때 여기에서 이걸 갖다가 어떻게 막 여기 잡는 게 아니라 아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가지고 쭉 돌리면서 공 앞에서 딱 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레슨 하잖아요. 와 진짜 어렵다, 진짜 어렵다. 그렇죠? 제가 딱그저 회원분들 앞에 서서 이제 확 제가 좀 똑같이 이렇게 영상 찍는 것처럼 막 그래서 오늘 이걸 할 건데요. 막 하면 아 어려워서 어떡하나? 그런데 5분 내로 다 해요. 와 놀랍습니다. 5분 내로 하면서 어? 이거 뭐지? 이게 왜 되죠? 하면서 이렇게 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 옥팸 여러분들이 쓰는 용어를 제가 하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표준어는 아닐지도 모르겠는데요. 먹인다 라고 표현할 거예요. 먹인다. 공에 무언가를 먹인다. 무엇을 먹인다? 스핀을 먹인다. 그냥 탁탁 공에 스핀을 먹이면서 그러니까 탑 스핀을 먹이면서 공을 친다. 그냥 어떠한 동작이건 간에 촥촥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탁구 원리를 이제 응용을 합니다. 테니스도 마찬가지. 테니스도 진짜 강력한 그 포핸드 드라이브를 먹이는 거는요. 이 가슴에 왔을 때탁 팔이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팍칠 때가 제일 세다고 그래요. 그런데 골프는 탁구가 탁 탁구대 맞고 공이 떨어지는 걸 살리기 위해서 아래쪽에서 걷어올리는 아래쪽에서 걷어올리는 역할의 이미지를 가질 필요가 있어요. 왜냐? 공이 어디 있어요? 가슴에 있어요? 발에 있어요? 발에 있죠. 거의 죽기 직전에 얘를 촥 걷어올리는 그 느낌. 그러니까 공이 있으면 위에서부터 탑스핀을 주는 게 아니라 아래에서부터 잡고 이렇게 올리는. 그리고 공이 있으면 이쪽에 그 김말이를 할때쭉 만다거나 아니면 돗자리가 있어 돌돌돌 말때 이렇게 만다는 그런 느낌으로 해서 그 타이밍을 갖고 노는 거예요. 자, 봅니다. 이거는, 아, 이 레슨 때문에 제 회원님한테 많이 욕을 먹을 것 같아요. 자, 봅니다. 하나. 쭉 해서 먹이는 거예요. 먹이는 거예요. 먹이는 거예요. 골프 레슨은 이병옥 골프학교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